옛날에 어떤 라삐가 어머니와 단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. 그 길은 돌이 많고 울퉁불퉁해서 걷기가 매우 힘들었어요. 그래서 라삐는 어머니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손을 어머니의 발밑에 넣어 어머니가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어요.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부모가 등장하면 늘 아버지를 먼저 언급하는데 이 이야기는 유일하게 어머니만을 다루고 있어요.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임을 말해주기 위해서죠. 하지만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같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면 물은 아버지에게 먼저 가져다 드려야 해요.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먼저 물을 가져가더라도 어머니는 자신이 먼저 마시지 않고 아버지에게 건네주기 때문이에요. 이 이야기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, 즉 효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.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랍니다.